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쿠키워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뭐야? 지하수도도 핑크색이잖아. 한번 읽지 않았나? 가보자. 보스가? 보스도 골렘이잖아. 아이, 보스 잡으러 가볼게요. 고! 어라? 우리 기지에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 바퀴 안에 진흙이 잔뜩 꼈어. 시간이 좀 걸리겠군. 알겠어. 그동안 젤리오코드를 막아내자. 바퀴가 고장났대요. 고장났어? 자, 가라 근육질. 육질아 가라. 오보랑 오보 인경이랑 버트 가는 오보랑 그리고 풍선. 그렇게 풍선은 뭐야? 허, 그냥 다 죽잖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아니 탑맨 출동! 가라! 원숭이 가라! 야 이렇게 세요 이거? 안 되는데? 기지 뒤에다 놔야겠다. 기지 뒤에다. 허! 아니 이거 미션도 못 깬다고? 다 깼다! 기지가 움직이는군. 빨리 이동하자. 휴, 어쩐지 어렵다 했다. 어? 깼고요. 너무 쉽진 않았고요. 다음 미션 갑니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상당하네요. 갑니다. 뭐야 저거? 쟤 뭐야? 저거 커피맛 쿠키인데? 가. 몸빵 중요해요. 근접 캐릭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접 캐릭터가 없으면 몸빵을 해줄 친구가 없거든요. 가. 그리고 바로 이거를 모아서 우와 콜랩 빵! 박치기라고. 아 뭐야. 아 어떡하냐. 잠깐만 큰일났다. 너무 많이 소환했더니 드네들 때려 나왔어요. 기지 때려 버렸더니 기지를 때렸더니 화가 났어요. 근육마 출동 가라 근육아. 엉거리 공격 보내주시고요. 아, 기지 빨리 부셔야 되는데. 풍선 보내주시고요. 됐다. 이제 그만. 예. 귀엽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벨이 8이 됐고요. 우리 캐릭터도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될까요? 뭐야 이거는? 경험의 탑. 경험의 영약도 없고 꼭대기를 정복해보세요.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군요. 더 강해져야겠어요 하면서. 아 잠깐만, 나 이거 열어야 돼. 뭐지? 주세요. 아! 아니요 대전 아니요. 저 그거 말고요. 보상 주세요. 보상 주시고요. 뽑기? 아 무릎 뽑기 뽑아야지. 넣어라! 전설 나가라 전설. 아 사탕 발사기. 되게 좋아 보인데요. 저거 그거 아니야? 펫도 공짜 나와라. 좋은 거. 아 이건 뿌안이구나. 번개 문양 해리포터. 아 노란 잎. 그래 노란 잎 나왔으면 됐지 뭐. 그리고 맞다 이거 열어야 돼요. 오르골 열어야 돼요. 뭐 나와? 뭐야 크리스탈 나오는 거야? 찬란한 도넛 뽑기권 크리스탈. 태엽 감아주시고요. 좋은 거 나오는 건가? 내기지. 아 맞다 내기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이거 업그레이드. 오 많이 올랐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체력은 올려줘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체력이 약하면 안 되네. 체력은 중력이라 하였어요. 뭐야 내기지 보너스 효과 이런 것도 있어? 뽑기권. 보물 뽑기권. 보물은 뭐야? 보물은 처음 보는데. 보물은 뭐지? 도넛 나와라. 좋은 도넛. 아 좋은 도넛 안 나왔고요. 좋은 도넛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거 주세요. 빠른 녹차맛? 보물 어디 섞여? 뭐야 이거 또 레벨업 다 시키고? 보물 어디 섞입니까?
버멀! 버멀 어디서 끼냐고요? 버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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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좀 올려줄까? 등급 강화하면 어떻게 되냐? A등급에 같은 유닛을... 같은 유닛? 와! 등급 강화 되니까 엄청 세지잖아? 등급 강화가 최고네! S등급은 근데 최고 아니야? S플러스도 있잖아? 뭐야? S플러스도 있어요? 되게 조금 올라. 경 데미지가 되게 조금 올라.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약할까? 너 레벨업 시켜주면 어떻게 되니? 얘가 더 많이 오르는데? 얘 30대면은 만렙인데? 조금 이상하네? 근접 캐릭터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요게 보니까 이거 두 개가 필요 없어. 얘네들을 둘 다 넣으면은 좀 그렇거든요? 얘가 더 센가? 얘 레벨업을 시켜준 2400, 8059. 얘가 더 빠른데? 그럼 얘를 빼고 나와봐. 또 나와. 너 나와. 이거 넣자. 사탕 발사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타워 같은 거 아니야? 무격? 무격 무격? 레벨업 시켰고요. 9레벨 됐고 레벨은 별로 안 세지는 것 같아요. 레벨보다는 그 등급을 올려야 되는 것 같아. 등급이 강력해져야지 강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스킬 공포의 표 포효. 아 공포의 포효 좋은데 디버프 효과 유지 시간도 짧고 얘 센가? 얘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되게 약해. 얘 빼고 근접 넣자. 근접 강력한 근접 없습니까? 맞다 히어로마크 키 이거 넣자. 얘 세 보여. 너 들어가. 됐다. 삑삑 삐리삐리삑 레벨 좀 올려줄게. 삐리삐리삑 삐삐삐삐삐 몇 대입니까? 25 됐네. 뭐야 한 번에 25 됐다. 이럴 수가? 한 분에 25 됐고요. 펫 장착한 쿠키 공격력 이동 속도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뭐야? 펫 경험치 물약. 아, 펫 레벨도 올려줄 수 있지. 다른 거는 딱히 없고요. 됐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바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 받을 거는 받자. 보물 언제 했어요? 뭐야 이거 1일차 다 주세요. 3일차 3일 지나서 나는 이거 못 받는 거야? 4일차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 좋아 퍼즐 보상 받기 좋아 또 없습니까? 없어. 보물은 아니 근거리 유닛 강화 젤리? 등급 강화에 필요하다. 아 이게 그거구나. 오 보물 얻으면은 어디다 써요? 나와라. 뭐야 이게 되게 안 좋아 보여. 이게 뭐 나도 똑같은 거 두 개 나오냐? 아 오! 색깔이 틀려! 빰빰빰빰빰! 마법 사전! 대박인 것인데 한 번 더! 빠바바바바! 아 이거는 색깔이 아니다. 영혼 없는 코코넛. 영혼이 없구요. 영혼이 없어. 빛나는 유니프기. 아 왜 또 문 한 번 딱 해줘야지. 문 한 번 딱 해줘야지 좋은 거 나온 건데. 빛나는 보물 뽑기 것. 아 이거 색깔이 요거면은 상자 좋아보여. 아, 좋은 건 안 나오나? 보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레벨 높아져야 되나? 보물 어디다 쓰지? 나 보물 써보고 싶은데. 경험의 물약. 보물 어디다 씁니까? 보물 어디서 써요? 일단은 경험치, 경험의 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경험의 탑 안 들어갔고요. 저는 일단은 빨리 스토리를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1-96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늘 할 일 깼어. 나 스타 스토리 모드 뭐야 이게.
오늘 할 일 다 하면은 저거를 준다고?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갑니다. 저희 집 좀 세졌거든요. 히어로마 쿠키도 있고 포탑도 생겨가지고 좋아요. 어탁어탁어탁 충 오세세세 원심이 출도 빠다빠다. 아 뭐야, 이거 지속시간 있잖아. 저거 당장 떼버려. 저거 당장 떼버리고요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속시간 있잖아. 완전 별로고요. 히어로가 쿠키 출동해. 이거 나가. 원숭이 출동해. 그렇지. 이거 포탑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아 사거리 같은데. 저거 뭐야, 악마 뭐야 저거. 악마 되게 세 보인다. 골렘 가! 가라 골렘! 너만 믿는다! 아! 콜렘! 콜렘이! 죽는다! 콜렘 죽는다! 콜렘 죽는다! 광역 공격 없나? 광역 공격? 광역 공격 있으면은 뭐야. 와, 히어로마 쿠키 되게 좋잖아. 히어로마 쿠키 엄청 좋네. 근거리가 훨씬 좋네. 이거 원거리보다, 원거리보다 근거리가 훨씬 좋고요. 바로 계속 바로 갑니다. 뭐야, 저 기지가 왜 이렇게 많지? 덧들일 기지가 많아. 펑펑 신난다. 그래, 신나는구나. 저 기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 때려버려. 폭탄 출동. 원숭이 출동. 히어로 출동. 잠깐만, 저 기지가 많으면은 골렘이 활약할 그게 아 히어로 봐. 이거 강력인가 봐. 얘 강력인가 봐. 되게 좋아. 폭탄 세워버려. 아까고 히어로 불러야 돼. 히어로마 쿠키 좋아. 히어로마 쿠키 되게 좋아요. 오 되게 좋아. 진짜 좋아. 날라다니면서 다 때려요. 퓨퓨퓨. 스킬도 좋은 것 같아. 강력 공격 있는 것 같아. 포탑 세. 아 포탑 잘못 세웠다. 아 아닌가? 잘 세웠나? 가자 골렘 가자. 우와 골렘 번지. 아 잠깐 방금 땅이 흔들리지 않았어? 젤리어커들이 있어서 그런가? 통로가 무너지면 끔찍할 거야. 버치! 골렘 댄스! 골렘 댄스였고요. 레벨 다 올랐다. 레벨 30 되면은 아마 와우! 하나 더 있으면은 등급 진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다. 히어로마 쿠키 강력하게 만들자. 1분 50초 동안, 1분 15초 동안 방어해라.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요거 만들어주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어. 아 이거 만들어서 좀 맞으라 그래. 오 저거 몸빵 엄청난 친구인데 이거 타워 퓽퓽퐁퓽퐁퐁. 아 건물에 강력하지. 맞다, 저거 건물에 강력했는데 내가 그만 실수를 했구만. 건물에 강력한 친구였는데. 잠깐만요, 1분 15초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 나 죽는다. 아 선풍 바람. 아 눌렀는데. 아 끌어다 놓는 건가. 아 4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와 유닛 레벨업 좀 시켜보자. 레벨업을 하면은 잘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어? 나 이거 생겼잖아. 너 등급 뭐야, 얘 A등급이잖아. 너 A등급이네. 야 너 A등급이야. 야 너 A등급이라고. 얘 A등급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2100에 600. 와 뭐야, A가 훨씬 좋잖아. 바꿔 어디갔어 A등급. 어디갔어. 야 A등급 어디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다. 바꿔 B등급 빼버리고 A등급 넣고 얘 레벨을 올려주면 토끼? 가다 뿅뿅뿅. 대성공. 훨씬 강력하고요. 등급이 높으면 훨씬 세네. 그냥 등급이 높으면 훨씬 세잖아.
근접 유닛 중에서도 쓸만한 친구가 어? 이거 두 개 써도 되나? 아 안되네 아쉽다. 그러면은 벌은 어떻게 해? 기본 스킬 꿀벌 4마리를 소환한다. 너무 약하잖아. 몸빵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가자 이걸로 가자. 잠깐만 도넛 롤 롤빵 이거 갖고 갑시다. 원숭이 빼고 갈게요. 와 2-5탄을 못 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갈게요. 뽕뽕뽕. 그러니까 먼저 뒤에다 예렌 애들을 만들어주고 파워도 하나 만들어주고 공포맨 히어로맨. 그렇지 공포 보셨죠 여러분. 공포 엄청나다니까요. 공포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롤빵 좀 있다. 롤빵 좀 있다. 몸빵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세요. 파워 깔아주고 롤빵 좀 소환해. 아 간다 롤빵 쿨러쿨러 롤링빵. 아 뭐야 되게 작잖아. 되겠다 되겠다. 공포 쏴 그렇지 공포 바로 공포가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것이고요. 잠깐만 탈초 롤링 케이크. 여스 너무 쉽잖아. 뭐야 롤링 케이크만 있으면 되잖아. 너무 쉬웠고요. 다음 오늘 2탄 깹니다. 2탄을 깨버리고요. 빰빠라빰빰. 경 못 찌르는 거죠. 경 못 찌르기 위해서는 파워 설치 파워 설치. 야 닌자다 닌자. 아 폭탄맨 원거리. 아 광역 폭탄맨 광역이었잖아. 폭탄 거리지 정확히는. 폭탄 걸 광역이었어. 가다 롤링 롤 케이크 빵. 와 되게 좋아. 히어로 되게 세. 강력하구만. 어 강력해. 아 잘못했다. 이거 파워 소환하지 말고 파워 소환하지 말고 딴 거 할 걸 그랬어. 이거 뭐야 뭐 떨어졌는데. 공포가 세상을 지배한다. 아하 광역 피해 주는 폭탄 걸 소환해주고요. 빨리 풍선. 그리고 롤케이크 보니까 으아 구른다 롤케이크. 여기 타워에는 데미지 안 들어갔네. 롤케이크가 타워에는 데미지가 안 들어갔나봐요. 송편 뭐야 이거 송편? 떡 줬어요 떡. 송편 뭐지? 오! 같은 종류의 도넛 4개 모으면 세트 효과가 발동해요. 바로 갑시다. 아니 통로가 막혔잖아? 달려버린다 오로초초. 터뜨려 버려야지 팡팡. 왜 안 무너져 화난다. 왜앙 팡팡 안 쓰러지잖아. 저 둘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벽이라니 기지에게 부탁해야겠군. 훅 나의 숨겨진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네. 내가 부수러 가는 동안 나를 잘 호위해. 호위해야 되나봐요. 와 뭐야 변신했다. 변신 로봇이잖아. 엄청나네. 야 니가 직접 싸우지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안 나섰습니까? 어째서입니까? 네 어째서냐구요. 간다 비밀맨. 롤링 케이크 돌려야겠다. 이거 롤링 케이크 완전. 아 간다 구멍하다 빠라바바바바바. 롤링 케이크 대박이구요. 폭탄 걸 소환하고 광역이라서 좋아요. 폭탄 몸빵 소환하고 다 여기다가 파워도 하나 소환하고 풍선 소환하고 폭탄도 소환하고 그리고 히어로 소환하고요. 됐다 이겼다. 푸셔 로봇탄 꽝 사탕 스틱 펀치 짱이다. 한 방에 무너졌어. 아이고 변신했던 힘이 다 빠져버렸네.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부턴 우리에게 맡겨줘. 으아 또 땅이 흔들렸어. 아 미안 방금 건 내 폭탄이야. 그래 어휴 난 또
아까 터진 게 지금 터진 건가? 아까 던진 게 지금 터진 건가? 엄청난 시한 폭탄이구만. 좋아요. 레벨 올랐고요.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할인 어느 쿠키의 일기장 이게 뭐지? 어느 쿠키의 일기래요. 표지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찢어져 있다. 어. 상 받고 뭐 있나? 어? 벌꿀꿀벌 뭐 있다고 하는데? 자, 보물 어디서 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 어디서 끼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왜 안 눌리냐? 됐다. 펫인가 봐, 펫 저거는. 일단은 스토리 모드. 저 보스 무찔러 봐야지. 가자, 빨리 가자. 총 많은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롤링 케이크! 롤링 케이크 한 방에. 와, 저거 좀 센데? 쟤는 좀 센데? 그치? 파워 설치. 폭탄 설치. 폭탄! 역시 폭탄! 아, 폭탄 좀 아쉽다. 와, 비누빵이 좋아. 비누빵 좋아. 공포, 이럴 땐 공포지. 공포에 쫄어라. 한 명밖에 안 되잖아. 뭐야. 아, 이거 아닌데? 가다 롤링 케이크. 롤 케이크 근접수하네. 아, 쟤네 다, 아, 폭탄이잖아. 이거 이거. 아, 역시 튼튼해. 좋아 좋아. 역시 튼튼해. 야, 데미지보다 튼튼한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롤 케이크 타워에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가? 조금 들어가는 건가? 모르겠어.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벌써 부서졌어? 쉽고요. 가자, 다음 거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어, 히어로다, 히어로. 아이언맨 쿠키. 저기 있다. 또 지키는 거잖아. 지킬 때는 일단 아이언맨 소환해주고요. 아, 아이언맨 날아다니는 걸로 그게 되는구나. 막아 막아. 공포. 공중 공격 못하잖아. 야, 왜 공중 공격 못하냐. 그렇지. 공중 공격 못하네 쟤네들. 공중. 야야, 풍선아 풍선아, 우리 이렇게 좀 부서진다. 아, 괜찮다. 맞다, 기기도 그거 있지. 됐어 됐어. 어, 잠깐만, 너무 많이 간대. 공포. 너무 많이 오는데요? 잠깐만요. 너무 많이 온다니까요. 적당히 와야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있구나. 이렇게 공포를 느껴라. 공포맨. 풍선맨. 풍선 불어. 풍선 불어. 풍선 어디다 붙냐? 풍선 되게 좋아요. 풍선 되게 좋아. 맞아. 여기 풍선 불어놓으면요. 저기 다른 데미지를 입으면 되니까요. 풍선 되게 좋은데 정확도가 떨어지네. 됐다, 보스다. 보스 갑니다. 흑각 설탕 굴레. 으아, 체리맛 쿠키가 또 폭탄을 터뜨렸나? 아니야, 이 흔들림은 흑각 설탕 굴레입니다. 거대한 젤리오코 날려버린다. 골렘 대 골렘으로 가자. 가자, 골렘 대 골렘이다. 골렘 대 골렘이다. 아, 뭐야, 먼저 맞아버렸어. 골렘들 골렘 달려버렸는데. 뭐야, 골렘 안 때리잖아. 야, 넌 왜 안 때리냐. 쟤 때리는데. 정말 치사한 곳인데요. 야, 쟤 때리는데 왜 넌 못 때리냐고. 어째서죠? 아, 일단은 뭐야, 힐한다. 힐하잖아. 힐하는데 힐하면 안 되는데. 극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슈퍼 우차 그때 갑니다. 그때 맨 최고라 저라는 데미지를 입히면 되는 것이오. 곱띠 사는. 아, 안돼. 곱띠. 그렇지. 그래, 곱띠. 히어로 히어로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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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간단했죠? 좋아, 흑각골렘을 터치했어. 야, 이제 당속동로는 끝이야. 폭탄 맞고 싶지 않으면 비켜. 펑펑이다. 뭐야, 생각보다 쉬웠어요? 보스보다 다른 게 더 어려웠네? 상자 4개나. 헉! 해적막 쿠키다! 해적막 쿠키 나왔어요. 대박. 해적막 쿠키 나왔어. 준 거야? 아, 얘들아, 여기 적힌 것 좀 봐. 살고 싶은 쿠키들은 사막을 건너 내 연구소로 와라. 닥터 와사비 쿠키. 닥터 와사비 쿠키라고는 엄청 저명한 천재 과학자잖아. 연구소에 가면 해결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얼른 사막부터 건너야겠어. 가자. 사막을 건너러 가는 것인데요. 뽑아 일단. 이거 스킵 안 됩니까? 아, 또 일반 팩. 생크림 모카 커피. 보물은 뽑아서 어디다 쓰냐고요. 좋은 것도 안 주면서 이거. 보물 좋은 거 주시라고요. 아, 보물 좋은 거 주시라고. 이건 뭐야? 별 획득 보상. 하나만 더 얻으면 되는데. 하나만 더 얻으면은 뭐 줘요. 다 요거 하나 덜 얻었다. 이거 별 세 개로 한번 깰게요. 이거를 별 세 개로 깨면은 보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별 세 개 되는 거지? 다 만들어. 하나도 오지 못하게 하면 되겠지? 한 대도 안 맞으면 되겠지? 풍선. 풍선 되게 좋아, 진짜 풍선 되게 좋아요. 공포. 폭탄. 근육. 와. 너무 멋있구요. 아이언맨. 공포. 내가 이겼다. 강력해지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뭐 되게 많이 줬다. 무지개색 오르골도 줬네. 아이템은 별거 없고. 보상 한번 받... 아,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이게 그 보상이었어? 에이, 그럼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됐던 것이었는데. 주니까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점엔 뭐지? 계정단 한 번. 에픽팩과 에픽 유닛. 에픽 유닛은 뭐야? 난 왜 하나도 안 줘요?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사전 예약도 했는데 크리스탈도 안 줬어. 준대며. 왜 안 줘요? 그건 무슨 오르골이야? 희귀 마법 오르골. 이건 뭐야? 여기에서 이게 나온다고? 오르골을 열었더니 오르골이 나오고, 오르골을 열었더니 오르골이 나오고, 오르골을 열었더니 오르골이 나오고. 정말 엄청난 것인데요. 보상 받고요. 보스를 잡아라. 보상 받고요. 됐다. 그리고 뽑기권 좀 쓸게요. 문 한번 콱콱콱. 아, 문 한번 덕콩 해주세요. 덕콩 덕콩. 아, 이거 안 해주네. 마시멜로 감시탑. 에이 뭐야 이거. 구름맛 쿠키 나왔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은 이어서 3탄 보스 한번 쓰러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탄까지 있어요 이거? 4탄, 5탄, 6탄. 되게 많잖아. 8탄이 끝이네. 이게 뭐야 이거? 복숭아 맛 쿠키. 오, 좋다. 나 근데 저 해적막 쿠키 얻었나요? 나 해적막 쿠키 얻었던 것 같은데. 있다. A등급. 근접이 필요했어. 맞아. 스킬은 갈고리. 한번 이거 볼까? 덕. 후야. 후야.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지? 후야. 아! 죽었어. 부활했어. 오, 부활하면 무적이구나. 좋네. 나쁘지 않아요. 유령으로 부활까지 됐다. 나가. 오, 영혼으로 부활한다? 못 빼지 그럼? 이거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얘? 너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걸로 넣고
됐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워즈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럼 안녕.